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베트남 힙합씬의 굵직한 뮤직비디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내내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이번 시간에 제가 촬영할 비디오는 시청할 비디오는 빈골드입니다. 오! 빈골드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게 발음이 옹바자타우로헤. 제가 뭐 잘한 건가요? 어찌됐든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 He is old man. 그는 늙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유추가 될 것 같죠? 그는 늙었으니까 나랑 놀아. 뭐 약간 여자한테 하는 얘기?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피처링에 쉐이디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사는 보통 이런 걸 보면 제가 댓글에서 가사들을 많이 찾는데 가사가 아직 안 보여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빈골드의 어떤 지금까지 음악들 그리고 제가 이 뮤비를 앞서 미리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핫 모델들과 이렇게 보면 또 즐겁게 노는 예, 트래핑하는 약간 또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댓글 반응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좀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그의 재능은 좀 못 그렇게 뭐 실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자꾸 어떤 이런 여자들 이런 어여쁜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시선을 끌려는 그걸 그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컨시어스한 음악이나 이렇게 좀 상업적인 트렌디한 음악들도 그렇게 뭐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다 이렇게 듣는 편이라서 저도 한번 자세히 보고 이 뮤비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골드 피처링 쉐이디의 옹바자타오로헤 비디오를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요트 파티네요. 오, 오. 야, 근데 이게 약간 베트남 배경이니까 또 좀 약간 바이브가 다른 것 같아. 에이. 약간 어떤 바이브였냐면 딱 인트로 딱 듣고 생각난 게 이거 약간 좀 미고스나 구찌맨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랩이 예전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댓글 달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뭐 21 세비지 같고 약간 좀 미국 힙합에 가까운 트래핑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 예,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느낌을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빈골드 같은 어떤 좀 트래핑 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부정적인 댓글들도 제가 여기서 몇 개 보긴 봤는데 저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좀 깜짝 놀라요. 빈골드 예전 비디오도 보니까 핫한 모델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좀 더 핫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고 아 나도 약간 이런 바이브로 연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찍는 구도라든가 뒤에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패션으로 입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엔터테이닝이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차분한 플로우가 계속되죠. 야 이거 완전 구찌맨이다. 구찌맨이야 구찌맨. 아 저는 그래도 이 뮤직비디오를 기획하는 빈골드나 또 연출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고 되게 많이 연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카메라 구도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힙합 음악을 그래도 조금 적지 않은 시간에 들어와
왔고 많은 뮤직비디오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는 조금 신선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와, 이 정도까지 연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힙합에서도 이런 스와그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찾기가 그렇게 잘 없어요. 힘들어요. 아, 이 래퍼가 쉐이디라는 래퍼군요. 완전히 이거 버스시인데 버스. 아, 근데 저는 이 비디오 되게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그냥 이거는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러티를 많이 따라잡으려고 한 그 구현하려고 한 연출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진짜.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싫어하는 분들에겐 죄송한데 저는 이거 진짜 좋았어요. 단지 여자가 좋아서 이 비디오를 좋아한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백 순천 편에 핫한 모델들이 등장하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핫한 모델들이 등장하는 이런 비디오를 보고도 그렇게 저는 막 너무 기분 좋아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를 계속 그 따라잡으려는 그런 연출, 구도, 패션, 랩할 때 플로우 뭐 이런 것들 있죠. 진짜 많이 오리지널러티에 근접한 비디오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거 미국에 있는 래퍼들이 이 비디오 보면은 놀랄걸요? 제 생각에는. 와, 씨, 이거 뭐야? 베트남에 이런 스타일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려던 바이브고 우리가 표현하려던 스타일인데 라고 아마 얘기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되게 신선했어요. 와, 씨. 제가 이런 느낌의 비디오를 뭐 아까도 구찌메인 같은 래퍼도 언급을 했지만 반면에 또 링로스 같은 래퍼들을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고급 여트, 대형 맨션에서 여자들과 함께 약간 버스시트로 이렇게 랩하고 뱉는 장면들 보고 아, 진짜 겁나 멋있다. 자기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배경과 장소들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오리지널러티들을 가깝게 표현을 했으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신선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전 뮤직비디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